계속 좀 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넣으시면 약간 칼칼한 맛도 나면서 네. 예, 도토리묵 양념이 굉장히 맛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간장하고 이렇게 좀 액체에다가 먼저 좀 고춧가루를 뿌리시면은 네. 예, 그 맛이 좀 더 잘 배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 약간 바로 사용하시면 약간 풋내가 난다 그럴까요? 고춧가루에. 네. 네. 좀 이렇게 해서 불려서 이렇게 저으시는 동안 불어요. 네. 그래서 좀 간이 좀 더 잘 배도록. 아, 이렇게 막 그 입에 걸리고. 네, 그런 거 없이. 아, 네. 안 불려서 그런 거죠? 네, 약간 좀 텁텁하면서 네. 뭔가 좀 풋풋한 냄새가 맞아요. 나잖아요, 고추에. 지금 물을 제가 또 섞었어요. 네. 그리고 매실. 매실청 매실. 제가 또 항상 빠뜨리지 않는 재료. 네.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도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아, 도토리묵에 참기름 있어야죠. 그럼요. 네. 고소해야죠. 그다음에 깨도 듬뿍 넣어주시고. 네. 제가 오늘 하나 더 준비한 거는요. 네. 이제 보통 도토리묵 양념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새콤하게 이게 식여자입니다. 식여자요? 네, 식여자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듬뿍 넣어줄게요. 그러면 예, 도토리묵의 겨자, 식여자 향이 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식초를 좀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전 식초를 빼고 식여자를 넣어서 좀 더 톡 쏘는 네. 그런 맛이 있고 좀 뭔가 같은 신맛이라도 네. 좀 뭔가 좀 색다르게 드실 야, 수 있어요. 이거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과연 어떤 맛을 또 내줄지.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양념도 준비가 네, 양념 됐습니다. 준비가 돼서 네. 이제 무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야, 네. 이거 도토리묵도 보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네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칠게요. 자, 이렇게 재료들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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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단단한 재료들 있잖아요. 네. 당근, 양파, 그리고 오이. 요거를 먼저 넣고. 네. 먼저 넣고 그리고 아 이것도 순서가 단단한 거 먼저 네 단단한 거 먼저 넣어야지 한꺼번에 같이 비비면 이제 잎채소를 제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네. 잎채소가 금세 또 이렇게 액체에 숨이. 젖으면 네, 숨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참, 좀 양념장을 떠서 간단한 거 같지만 이런 거 다 익혀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좀 더 그 야채의 식감도 다 있잖아요. 각각의 식감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숨이 죽으면 그 맛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잎채소 바로 넣어줄게요. 잎채소를 풍성하게 넣어서 양념을 또 한 반 정도 남겨주시고 네.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렇게 익혀주시고 비벼주시고. 네, 그래서 접시에 담을게요. 자, 벌써 이제 담습니까? 네. 도토리묵은 제가 따로 이렇게 같이 섞지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네. 이제 부드럽게 데쳐놨고, 네. 같이 섞으면 또 깨질까봐. 아, 네. 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담아내보죠. 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위치에 앉히고, 네. 그 위에 이제. 네, 그 위에 이제 도토리묵에.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다 펼쳐주시고.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제가 이 야채만도 벌써 그릇이 네. 한 가득인데 이 네. 위에 이제 또 주인공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리고 자 이거를 좀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나란히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보기에도 좋게 네.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남은 양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양념을 이제 파를 여기다가 네. 넣으세요. 아, 예, 이 안에 넣어요? 네, 아까 양념장 할 때 같이 넣지 않은 이유가 네. 파가 또 그 신선함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서 아, 그 파에 마지막에 그, 넣어주시려고? 네, 파의 그 싱그러움 네. 그런 향을 또 유지하게끔 이렇게 바로 뿌려서 이렇게 도토리묵 위에다가 또 한 번 더 낀져서 아니, 이게 뭐 파뿐만이 아니라 네. 네, 싱그러움 덩어리네요. 네, 도토리묵.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푸짐해 보이잖아요. 도토리묵 아주 푸짐하고 싱그럽게 네. 완성이 됐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파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파전도 네.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쪽파를 이제 네. 준비를 해주세요. 쪽파는 좀 이렇게 좀 흰 부분이 좀 네. 약간 굵직굵직한 쪽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 꼬지예요. 나무 꼬지. 꼬지에다가 제가 이거를 파를 끼워서
전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적이라 그러죠. 생전 보현요리에는 하는 걸 봤어도. 네. 근데 파전에 오늘 전에 꼬지를요. 네. 오. 파전에다가 오늘 제가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산적 같은 거 네. 하시듯이 이렇게 해서 꽂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 산적인데 좀 스케일이 크게 꽂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꽂아주시면 네. 됩니다. 야, 이거 좀 특이합니다. 네. 뭐 팔을 막 묻히고 막 이런 네. 과정은 생략이 되나 봐요. 네, 다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건 하나가 남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자, 꽂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제가 오늘 조갯살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해산물 혹시 원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야식에 그냥 빨리빨리 해 드실 수 있도록 네. 조갯살만 있으면 이제 또 금세 해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소금 이 조개 자체에 간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바다의 향 막 네. 이런 게 있어서 그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너무 짜지니까 그렇죠.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깨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주나 네, 이런 거 있으면은 맛술 있으시면은 네. 그 잡내를 누린내를 없애니까 네. 해산물에 그리고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 다진 파도 좀 넣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